네, 남자 대학 100m 금메달의 주인공 이재성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먼저 오늘 10초 33의 기록이에요. 그러면 시즌 베스트에 본인의 이제 대회 신기록까지 수립을 하게 된 거잖아요. 근데 제가 좀 준결승 때부터 지켜봤는데 되게 압도적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. 오늘 몸 상태가 좀 좋은가 봐요. 곧 있을 유대회에 몸을 맞추고 있어서 몸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는데 날씨가 좋고 뒷바람도 잘 불어줘서 기록이 잘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레이스를 펼쳤던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오늘 본인의 경기를 좀 평가해보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?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랑 조 교수님께서 항상 자세 동작을 중요시하면서 훈련을 해왔는데 집중을 너무 못해서 동작을 만들어 뛰지 못해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또 이제 보면서 궁금해지는 거는 이재성 선수가 어떻게 또 운동을 시작하게 됐을까 그런 것도 궁금해지거든요. 좀 시작한 계기가 있을까요? 중학교 때 시대회를 나가면서 이제 덕계고등학교 코치님께 스카우트가 돼서 고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꾸준히 운동하면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억도 내고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특히 이 육상 종목 중에서 100m에 그렇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은데 대체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까? 100m가 진짜 자기 자신의 한계와 싸우는 거잖아요. 그 자기 자신과 싸웠을 때 이기는 그 희열감 그게 너무 저한테 확 와가지고 100m를 고르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재밌게 운동하는 자가 이렇게 메달을 또 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러면 좀 이렇게 여태 모아놨던 메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쭉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아직 이 메달은 부족하다.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. 네. 그러면은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거는 우리 선수들이 뭘 먹고 이렇게 좀 잘 뛰나 이런 생각을 보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좀 실제로 컨디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음식을 좀 잘 챙겨 먹는다 하는 것도 있을까요? 아니요, 아직 섭취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아무거나 막 먹고 햄버거 많이 먹고 네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우리 이재성 선수가 또 대학 스포츠 축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또 7월에 나간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그때 목표가 있을까요? 유니버시아드가 코로나로 인해 한번 연기가 된 적이 있어요. 그 이제 대학에 이제 전 한 3년 전 졸업생들까지 같이 다 뛸 수 있는데 이제 그 선수들과 옆에 나란히 경쟁하면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게 목표입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인터뷰를 하면은 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마음껏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응원 부탁드립니다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많은 우리 이재성 선수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재성 선수와 함께했습니다.